원주시가 중앙선 폐선 부지에 추진하는 바람길 숲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창목 시장은 오늘 봉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폐선 부지의 바람길 숲 조성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철로를 걷어내고 당초 계획한 25m 폭의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역에서 반곡역까지 11.6km 구간에 바람길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미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